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오전에 선관위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장님, 그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고요. 보면은 이제 정부가 지금 어떻게 정보를 관리하느냐 보면 일단 행안부 경우에 보면 1차 보안점검, 2차 보안점검을 20개 기관이 같이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보다 인적정보가 많은, 이 때문에 4천만 명의 우리 유권자들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선관위는 뭐 20개가 아니고요. 그동안 한 군데에서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점검에서 우리 다 100점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34.5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에 또 어떤 업체냐 하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그 후원자로 알려진 금양통신 김을재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윈스 업체, 이 달랑 한 군데예요. 행안위는 행정안전부는 20개 기관에서 점검을 받고 또 점검 결과도 세 군데 전문기업 전문 업체에서 점검 결과에서 조치를 하는데 그동안 이렇기 때문에 킴스키 북한 해킹 그 조직에 의해서 침투를 당했고 또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북한에서 해킹 시도한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없다 그랬다가 증거를 내니까 하루 만에 당했다 이렇게 하는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불안한 이런 보안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전 주질이 때 보면 우리 담당 국장님도 그렇고 총장님도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 질의 때도 그렇고 제가 질의했을 때도 그렇고 선관위가 국정원이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 개의 점검 도구가 남아 있었던 것도 그동안은 같이 지우다가 삭제하다가 선관위와 국정원이 합의해서 나머지는 선관위가 삭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남아 있는 그 시스템도 일반적으로 보안 컨설팅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철진한 국정원 음모론을 들고 나왔냐?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우리 고사성의 불안 돈목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이는 겁니다. 이 얘기 맞아요. 민주당 얘기 왜 하고 있어 또?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그렇죠. 무슨 민주당이 그 얘기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을 했죠. 그리고 드루킹으로 선거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처럼 지금 어느 시대인데 국정원 직원들 원장이 줄줄이 잘못하면은 사법처리 받는 시대인데 본인들이 그런 경력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국정원이 선관위를 장악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지금 총장님이 판사 출신이니까 답변하실 때 판결문 쓰시듯이 길게 하시면서 결론을 늦게 내세요. 그러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도 좀 있었는데 저는 그 총장님이 중립적으로 바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해킹에서도 자유롭고 뭐 지금 뭐 아빠 찬스도 있고 뭐 소쿠리 투표도 있지만 이 보안 문제만은 아주 잘하실 걸로 믿는데요. 이렇게 철진한 뭐 음모론 이런 데 흔들리시지 말고 제대로 똑바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습니다.